인풋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한 겁니다. 텍스트 에리아 부분이에요. 텍스트 에리아와 관련해서 met 텍스트 에리아 오토 사이즈라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마찬가지 텍스트 에리아에서 met input 디렉티브가 보이죠. 그렇죠? 두 개의 디렉티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에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가 이제 met input 디렉티브와 그리고 met 텍스트 에리아 오토 사이즈 디렉티브입니다. 요 녀석은 그냥 인풋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요 녀석은 그냥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 둘 다 관계되는 디렉티브이죠. 사용되는 방식 예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하고 그런 다음에 met 폼 필드죠. 폼 필드라고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 요 녀석이죠. 그러면은 텍스트 에리어만 따로 떼낼까요? 이 녀석에서 네임하고 칼럼만 필요없고 로우는 두 개만 일단 두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인가 볼까요? 이런 형태입니다. 뭔가 좀 안 맞죠? 안 맞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기 텍스트 에리어 자체가 이게 밖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밖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도 상관이 없죠. 여기서도 상관없습니다만 밖에 있을 수 없고 폼 속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met 폼 필드잖아요. 따라서 met input이 들어가거나 input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에 달라질 겁니다. 볼까요? 이게 처음에 있는 met 폼 필드에 있는 텍스트 에리어고 이것은 그냥 텍스트 에리어입니다. 예전에 텍스트 에리어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여기도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니까 예전 방식은 이렇게 또 우리가 확대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용할 수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토 사이즈 met 오토 사이즈가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녀석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met 텍스트 에리아 오토 사이즈 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약간 달라집니다. 앵귤라이즈 러닝 여기다 넣으면은 앵귤라이즈 러닝 됐죠. 한칸 찍어서 앵귤라이즈 러닝 이렇게 글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게 오토 사이즈입니다.